K랑 소통을 한다는 거죠. 네. 근데 저희가 지금 팬즈라는 게 있잖아요. 그 팬즈에서 네. 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소통을 하는 건가요? 네,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팬즈가 모바일로 접속하는 과정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면서 어플로 좀 더 개발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앱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습니다. 혹시 만약에 그 어플이 진짜로 출시가 된다면은 저희만 처음 시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? 혹시? 네, 저희가 조사함으로는 그렇고 아예 저희가 처음으로 네. 그런 거예요. 2019년 의상을 그 얘기하셨는데 어떤 컨셉으로 하실 예정인지.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방찬님이 이제 팬사인회에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실 때 이렇게 선물 끈을 이렇게 입으로 푸는 걸 보고 영감을 받은 건데요. 선을 이용하면 뭔가 섹시함이라든가 어떤 처연함 그리고 그 라인이 떨어질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킷, 스테이, 스트링 이런 연결고리로 있다는 점에서 저는 끈을 이용한 전 의상을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게 네. 직접 하신 건가요? 네, 저희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팬들이 10명 이상 모여있다 하면 네. 모두 다 들어가서 부탁드리고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 분이서 잘 나눴어, 그 파트를. 팬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이트 키즈에 대한 면모가 보이니까. 스트레이 키즈. 죄송합니다. 스트레이 키즈 멤버를 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. 완전 실전 타입이네.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최악이네. 왜 그래? 다들 진짜 이렇게 잘해놓고 왜 그래요? 왜 그래? 왜 울어? 진짜 잘했어. 괜찮아요. 저 잘했어. 잘했어요, 진짜. 잘했어요. 진짜 잘했어요. 진심으로 진짜. 아, 진짜 왜 울어? 울지 마요. 다 잘해서 잘했어요. 그러니까, 아, 나 진짜 어떡하지? 이 생각보다 먼저 들었던 것 같아. 이러다가 정말 혹시라도 민폐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좀 많이 미안 팀원들한테 정말 진짜 미안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200% 만족하고 있어요. 이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안 하고 시간도 잘 맞추고 저희 팀이 얼만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왔잖아요. 제 마음속에는 1등으로 네 선정해주고 싶어요. 고생했다는 얘기. 나 아까 프로토타입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플 프로토타입. 재밌긴 했어요. 저 준비는 되게 잘해오신 것 같아요. 맞아. 나는 하우 어벌 때문에 나 그때 소름 돋았거든. 하우 어벌 딱 들었을 때 우와 이건 천재다. 원래 아이 예매였잖아 나에 대해서. 그러는 근데 너는 어때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거 듣고 야 이분 진짜 짱이다 이랬어.